경제 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예요. 네. 몇 번째인지 까먹었지?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몇 번째인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바로 게스트도 좀 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또 생방송에 이어서 신과 함께 본편을 하는 게 참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점점 노동 강도가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이고. 아니, 여기 세 명 중에 밥을 꼭 먹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체중 관계라든지 이런 거 다 봤을 때. 그렇긴 해. 네. 자, 오늘 나이. 예? 근데 자기는 왜 저 계속 그쪽으로 가나? 얼굴도 이제 와. 얼굴로요? 밥도 안 내 얼굴만 크게 그러니까. 보이잖아. 자,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저는 이제 녹음해서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녹음 및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보시기 편하게 하여튼 어떤 형식이든 여러분이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무석 재판이니까.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부동산. 부동산은 근데 할 때마다 민감해. 어떻게든 하여튼 반쪽에서 무조건 욕을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고 피해가서도 안 되고 다시 한번 부동산 가장 큰 이슈 최근에 그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한번 저희가 살짝 다루긴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강세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많이 반대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반대 쪽에 계신 분 모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신과 함께와 함께 늘 부동산 이야기에서 불을 뿜어주시는 용가리 한 분 모셨습니다. 용가리 이광수 연구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어서오세요. 얼굴이 붉으신 게 불을 많이 뿜고 오셨어. 예. 우리 PD님 나중에 그 불 뿜는 거 우리 그래픽 되나요? CG를 좀 넣어주시고 네, 처리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은 좀 부드럽게 한번 좀 가볼까요? 그럴까요? 재밌는 얘기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방금 제가 저희 회사가 을지로에 있어서 을지로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네.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전셋집을 얻었답니다. 아, 전셋집 얻었대요. 예, 그래서 안 샀다 이거죠? 아, 그거는 떨어진다는 얘기군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문의 주요 논조가 네. 이제 나오는데 스팟에서 그럼 광화문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침 제가 거기에 또 사시는 분을 알아요. 네. 아, 그 아파트에? 예. 네. 아, 어떤 아파트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네. 어. 그 아파트 이름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나왔으면 알려주세요. 아, 보도 이미 나왔고. 보도 나왔어요. 네. 뭐. 광화문에 제가. 경영 아, 자인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광화문의 풍림 스페이스본이라고 그래서 아, 약간 그래. 거기 네. 저 있잖아. 네. 경희궁의 아침 뒤쪽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전세 아들인가 아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들. 네. 네. 아들이 son. 네. 아들이 한국에 그 대학을 입학하면서 그 집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나 그 신문 기사 논조가 광화문 집값 모르겠다. 졸리 아들 왔다고? 네, 이게 그래요? 이게 재밌는.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한데 그렇기도 한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안젤리나 졸리한테 전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니, 근데 나느냐 슈퍼제니님이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운 좋은 분이라는 그분이 그 아들을 얘기하는가 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캄보디아생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좀 재밌다? 좀 또 다시 또 심리가 또 굉장히 좌우된 또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떤 이슈가 나와도 부동산 좋다는 얘기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이슈다 아. 이렇게 다 해석이 돼서 그게 대부분 또 그런 논조들이 많아요.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뉴스들 잘 보시면 그래서 오늘도 사실 분양가 상한제 얘기 드릴 건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일직선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네. 예.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어떻게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일단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다. 하지만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부정적 시그널을 정부가 계속해서 저 예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저 정부에 질 수밖에 없다.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뭐 어느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전 신과 함께 나올 때마다 되게 좋은 게 일단은 저는 뭐 그 가치 판단이나 의사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 선호도 사실은 그 여기에 영향이 없는 거고요. 제가 건설회사 다니고 뭐 부동산 애널리스트 그리고 건설회사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숫자를 기반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에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론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재건축이 안 되면 강남의 새 아파트가 줄어서 그래서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꼭 질문하고 질문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럼 그동안 집값 오른 게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다른 질문인가요? 그럼 반대로 그동안 신축 아파트가 강남에 없어서 가격이 오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강남은요 역대 최고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강남의 강남 3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7만 7천 개고요. 그중에서 37.6%가요. 네. 사업시행 인가라는 절차에 2015년부터 돌입합니다. 그러면 저 2016년은 역대 최고로 강남의 멸실주택이 증가해요. 멸실주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부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재건축이 그렇게 많이 진행됐는데도 집값은 왜 올랐나요? 재건축이 집값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재건축이 진행되니까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재건축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을 못하게 했더니 네. 5년밖에 안 된 이제 5년 안쪽에 하여튼 새로 진 아파트들의 가격이 막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이제 네. 입주 앞두고 있는 DH 아너힐스 뭐 엄청 오른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재건축을 막아버리니 그런 아파트들 가격이 더 오르더라.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거는 지금 2, 3주 내의 일들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2, 3주 얘기하려고 저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좋습니다. 많이 늦었어. 하도 언론에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냥 단순한 선이잖아요. 네. 자, 새 아파트 부족하잖아. 앞으로 없잖아. 그러니까 새 아파트 사. 가격 계속 오를 거야. 그러니까 마음 급한 분들이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그런 단기적인 반응인 거지. 이거 지속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그리고 뭐냐면 매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새 아파트 자체가. 왜냐하면 양도세를 엄청나게 내야 돼요. 자기 거주 요건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물이 한두 건 거래되는데 뭐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3, 4년 된 아파트 만약에 한 1, 2년 된 아파트 이런 경우는 이 양도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팔겠어요. 그 25억에 30평형대 25억이 거래됐다는 것도 그런 의미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한두 건 거래될 수 있겠죠. 뭐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거래했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시장에서 새 집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은 최근에 한 2, 3년간 이른바 강남 집값이 오른 거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투자나 투기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 거다. 실수요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부터 재건축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니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건축 아파트 노후주택 사실 때 언제 어느 시점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나요? 사업시행 인가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30년 된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이러다가 사실 그때 이제 드디어 사업시행 인가 딱 받으면 가격이 한번 급등하죠. 사업시행 인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건축 조합이 나 이런 그림으로 이런 모델로 하겠다.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인가를 내주는 거죠. 분양하기 전에? 아닙니다. 사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분양하기는 한참 전에. 그렇죠. 한참 전에.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서울은 시공사가 선정돼요. 그래서 니네 뭐 대형 건설사들도 자의를 할 거냐. 쉽게 말해서 지금 음마 아파트는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죠. 사업시행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재건축 조합
설립까지만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 추진인가 해달라는데 계속 사업 인가라고 하는 건 그럼 이제 허락 받은 거네요. 그렇죠. 허락 받는 순간 집값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거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그럴 수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예. 이 기자님 보세요. 근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데 주변에 막 그 사업신행인가 받는 애들이 많아져요. 아. 그러면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그럼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들 같이 오르는 거예요. 얘네들도 곧 받겠지. 그렇죠. 하면서. 나도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남에서 가장 좋아진 동네가 어딥니까? 캐포잖아요. 캐포가 왜 좋아졌어요? 아, 이렇게 말하시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캐포가 원래 개도 포기한 동네예요. 아, 그렇게 얘기했었었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근데 왜 지금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저, 됐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과거에 신과 함께를 녹음할 때는 보통 이러고 나서 나가시면서 잘라드렸거든. 아까 캐포를 좀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런 건 잘라드렸는데요. 아니 이건 이거 지금 이거 중국을 제외하고 52개국에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저희가 못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절할게요. 예전에 그랬는데. 대포 지점에 다 갔어 지금 이광수 의원 지금. 아니.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그래. 엄청 살기 좋아요. 아니, 신문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 엄청 살기 좋아. 살기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개포 가시면 다 재건축이에요. 새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개포지잖아요. 그럼 뭐 새로 도로 위에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존 아파트 부수고 재건축이 그렇죠. 한 거죠. 지금 개포가 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마용성이 용산 약간 들릴 수도 있지만 마포 같은데 보세요. 다 새 아파트 생겼잖아요. 결국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투자 수요를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린 굉장히 큰 요인이었던 거예요. 마포는 말도 포기한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 많이 집값 많이 오른 동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새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고 지금은 개도 포르쉐 탄다고 개포동이래요. 맞아. 개도 포기한 동네가 아니라 야, 사람들 예, 참. 그러니까 저렇게 바뀐 이유. 그러니까 저렇게 포기한 동네에서 포르쉐로 바뀐 이유가 사실 재건축이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 재건축이 많아져서 투기 수요가 많아서 집값을 올렸는데 근데 이제 너도나도 재건축하자는 거죠. 전 그 이제 가장 그 재건축의 정점을 찍었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반포 1, 2, 4지구. 반포 1단지 재건축. 그래서 뭐 한국이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역 유사상 최대의 재건축 이러면서 막 수주전도 되게 심하고 가격도 급등한 네. 그게 바로 굉장히 상징적인 근데 지금 서버렸어요? 예, 그렇죠 뭐 서버렸어요? 예, 뭐 법원의 그런 네. 문제도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들이 집값을 올린 객관적인 원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네. 재건축 사업 자체가 더디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속도가. 그리고 이미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투자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근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막연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증명되지 않았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장기 예의를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새 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5년 후나 10년 후에 경기가 뭐 안 좋거나 이렇게 돼서 수요가 확 줄면 거기 공급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 아파트들이 재건축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그게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뭐 3년 된 아파트나 7년 된 아파트나 다 비슷하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상승률이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임박한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높았고 그다음에 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상승률이 좀 더뎠죠. 상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는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주변의 아파트의 가치보다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다가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계단식으로 뛰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 계단의 폭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네.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옆에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오르니까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 이유가 두 가지가 겹쳐지는데요. 시장 차원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수익성이 되니까 재건축이 많이 된 거고 두 번째는 2015년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연관관계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 이유는 대충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상한제 이제 또 다시 하잖아요. 민가택지에 대한.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오른 이유가 투자 수요였는데 네. 그게 재건축의 네. 수요를 막 이끌어서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이런 지역의 노후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켰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분담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상승 여력도 떨어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수요가 주니까 투자 수요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라도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지금 이러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왜냐하면 하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 일반 분양분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별로 수익률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성이 없어지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는 이렇게 뭐 조절도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급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과연 강남에 새 집이 많아지면 강남의 집값이 떨어집니까? 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살기 좋아졌다고. 강남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가격이 오를수록 네. 네. 투자 수요니까. 왜냐하면 가격 오를수록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급은 시간차가 굉장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새 아파트 많아지고 개발이 많아지면 공급의 그런 시간차가 바로 못 오고 수요만 확 증가하게 돼 있어요. 아, 네. 짓는 데는 2, 3년 이상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가수요인데 네.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초과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많아지니까 사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동안 한국 시장을 움직여왔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특히 2018년도 7, 8, 9월에 그렇게 급등시킨 것도 사실은 투자 수요잖아요. 이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 내시고 내가 집을 왜 사는지 조사하는데 네. 거의 60% 후반대가 나는 집을 투자로 삽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공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 공급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집값은 원래 계속 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해결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 수요가 있는 걸 얘야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네 안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아니니 그분들이 물러나게 하든가 그 투자 수요를 가라앉히려면 공급을 빨리 해서 주식시장에도 주가를 내리려면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 내려가잖아요. 그렇다고 오히려 주식을 걷어가버리면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공급을 좀 시켜줘라 이제는. 근데 보내줘야 된다. 주택 공급에 제가 특성을 얘기 드렸잖아요. 네. 시가 걸린다고.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기에 훨씬 더 시간차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잘 네.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빈 땅이 아니잖아요. 재건축하려니까 기존의 멸실 주택도 해서 시장을 오히려 더 폭등시키는 거예요. 주택 수를 감소시켜. 없어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공급을 더하는 방법은 당장은 없죠. 당장 어떻게 지어요? 길에다 지을 수도 맞습니다. 없고. 없는데 하는 방법은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더 높여드려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하니까 그 매물이 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 매물이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수급의 차원에서 보면 공급이 덜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또 생기고 오늘의 주제인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재건축 재개발 좀 다음 정권에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라는 수요로 그게 정체가 되면 네. 새 아파트 공급이 더 늦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공급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래 2, 3년 후에 3, 4년 후에는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정황과 계획을 자꾸 보여줘야 네. 그래야
그럼 난 좀 기다렸다가 3, 4년 후에 사자라고 해서 수요도 좀 빠질 텐데 최소한 실수요 수요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수요하고 그런 투자 수요를 약간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수요는 줄 수 있는데 투자 지금 말씀하신 예를 제가 정확히 드려볼게요. 용적률을 올려줘서 앞으로 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장 투자 수요 엄청 증가할걸요. 수익성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 양도세를 줄여준다. 그러면 또 투자 수요 증가해요. 사고 파는데 부담이 적어지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다고 했다 없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떡하지 그럼? 이래도 올라가고 저래도 올라가면 큰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거죠. 투자 수익률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면 필이 빠진다? 그렇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줄잖아요. 투자 수익. 근데 이제 뭐 50년 앞으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것일 테고 아마 그 아파트들도 한 40년, 45년 이렇게 되다 보면 어쨌든 재건축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밀리고 하다가 일순간에 같이 만약에 재건축을 막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막 전세 수요도 갑자기 막 폭증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 있죠. 가능성 충분하고요. 네. 어떤 장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뭐 요새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그런 다른 쪽의 개발들 버퍼를 좀 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정책이 필요한 거죠. 뭐 옛날 얘기 좀 해보면 작년 9.13 나왔을 때도 네. 그런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테니까 집값은 오를 수가 없다. 네. 그런 진단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또 할 만큼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9.13 대책 이후로 집값이 빠졌고요. 네. 빠졌고요. 그런데 왜 거기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해요? 다시 회복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입니다. 아. 금리 인하로 대출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사실은 저희가 너 왜 계속 안 빠져?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측하고 제가 예측하고 달라진 거는 뭐냐면 금리 부분이에요. 저는 대출 금리가 사실 미국 중심으로나 한국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작년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건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여기다가 그 정책이 더 뭐냐 규제가 강화되니까 되게 이게 셀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근데 1분기에 강남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2, 3억씩 빠지기도 하고. 올 1분기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거래가로 보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는 실거래가 아니야. 양도한 거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뭐 진위 관계는 모르는 거고 우리가 지표로만 보고 숫자로만 보면 가격이 많이 빠졌었는데 네. 갑자기 기준금리 인하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대출금리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서 막 전세 대출 받고 이러면서 집을 다시 또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다시 회복한 건데 작년 고점 대비해서 오른 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변곡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에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지금 정부는 계속 스탠스를 집값이 오르면 누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 정책은 상수입니다. 상수 투자할 때. 네. 변수가 아니에요. 내가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정부 정책을 상수로 보시고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은 리스크로 보셔야 되는데 의지를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정책은 제가 이걸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시장에 이 영향을 얘기 드린 거지 나는 분양가 상한제 찬성 논자야 반대 논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 반대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제가 다른 개인적인 그치.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정책을 찬성 반대 시각으로 보지는 말자. 그렇습니다. 네. 아. 어쨌든 그건 이제 상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상수가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 연구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광고는 상수입니다. 광고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자,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자, 우리 이광수 연구위원님과 함께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그 영향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정말 뜨거운 주제를.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정부 정책이 상수이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꽤나 강력한 거죠? 정책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보다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예요. 과거보다? 네. 과거의 분양가상 이제 적용한 것보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더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전보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이 더 활발히 되면서 네. 활발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언제 말씀하셨죠? 노무현 대통령 거죠? 때보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올라온 그 것이? 그렇죠. 원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 6년, 7년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한번 급등했을 때 그때는 원인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재건축이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았거든요. 재건축, 왜냐하면 재건축이 많이 안 됐었어요. 일부에서만 뭐 됐는데 근데 지금은 아까처럼 재건축 대상 중에서 37%가 실제로 뭐 나오고 그래서 집값을 올린 이유가 재건축이 굉장히 큰 원인이었단 원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딱 잡으니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웃겨요. 좀 웃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을 발표한 근거가 이게 내가 왜 분양가 상한제를 하냐 하는 근거를 이제 정확히 여기에다 기표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건지.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되니까 분양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한다. 그래서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또 분양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또 분양가가 상승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 안 되시죠? 머리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식당이 육개장 식당 갈비탕 식당이 있는데 육개장 가격이 올라가면 네. 육개장으로 안 가고 갈비탕으로 가고 그렇죠. 그럼 갈비탕 값이 또 올라가니까 그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 재밌는 게 그러면 그래서 뭐 하나는 잡아야 되겠다. 뭐 하나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저게 잡힌다고 잡혀지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론이 뭐냐면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가 오른다고 그래서 IPO 많이 되면 싼 가격이 많이 되면 주가가 내려왔느냐 뭐 이런 논리하고도 사실은 막 이런 반대론도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이게 정부가 내가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재밌게 생각하는 건 제 논리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분양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더 활성화돼요. 네. 그러면서 사업신계인가도 많아지고 멸실주택도 증가하니까 그런 기대감에 또 다른 노후주택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이게 집값을 올린 가장 큰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적용이 안 돼서 분양가가 올라서 개발이익이 많아진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통해서 투자 수요를 줄이겠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설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여론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좀 정확하지를 않다. 그런데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 근데 시장의 본질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네.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 본질이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정책을 내놓는데 그 원인이 끌고 온 원인이 달랐다는 거죠. 그 설명하시기에는 재건축 대상 낡은 아파트들의 투자 수익률을 낮춰서 그쪽으로 투자 수요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죠. 아. 그런데 그게 사실 분양가 상한제의 종국적인 목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과거 정부하고 또 지금 거의 정책이 똑같거든요. 그 중에서 남은 게 이거였어요. 아 상한제. 네. 근데 실제로 네.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네. 동네에 야, 이 아파트 얼마쯤에 거래돼야 되나 이제 사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눈치를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비슷한 동네 옆에 새 아파트가 딱 이제 분양이 되면 되는데 평당 얼마에 분양이 되면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야 내가 조금 낡았다 뿐이지 뭐 위치는 더 좋아
대부분 먼저 지은 아파트가 위치가 좋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가격에 또 형성이 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천 가구가 평당 얼마에 분양됐으니 당연히 그건 시장 가격을 리드하는 거 맞는 것 같고 신호를 네. 주는 것 같고 네. 그걸 당장 그 신호를 낮게 주자 그게 분양가 상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 이런 거 다 잊으시고 자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이 활발히 되려면 서울의 집값을 움직이는 건 노후 주택입니다. 그잖아요. 오래된 주택 강남은 오랜 주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인데 네. 얘네들이 집값을 올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오래된 주택이 재건축하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올라간다. 그렇죠. 아, 네네. 근데 재건축할 때 기대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없 분양가가 자유로우니까 분양가를 올릴수록 오래된 아파트의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갑자기 집값이 막 재건축 시작하면서 급등하는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아파트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 좀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얻는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일반 분양가의 가격을 낮춰서 투자 수익률을 낮추면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투자 수요가 줄 거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안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심플하군요. 네. 그러니까 네. 주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나요? 아닌가요? 아무튼 뭐라고 하니까 10% 이상 올리면 오르면 잠깐 워워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죠.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땅값이고. 지금의 펀더멘탈에서 이 정도가 거래가 돼야 되라고 하는 걸 개인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하겠어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치어리더처럼 역할을 하니까 그걸 좀 낮춰보자라는 거에서 그로 인해서 그게 도입되면 뭐 저렴 좀 더 이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게 잠깐 낮아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이 결국은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새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새 아파트 공급이 뒤로 밀리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몇 년 안에 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눌러서 재건축 자체를 뒤로 밀어놓은 그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건축 그냥 할 거예요 다. 어차피 이 제도는 천년만년 계속될 거니까 그냥 상수로 받아들이고 할래요라고 하면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텐데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야 이런 식의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잠깐 이렇게 하다가 또 경기 안 좋으면 풀을 것이 이거 계속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나중에 재건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돌면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니겠는가.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집값을 잡는 데 효력이 있다면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다 집값 잡느라고 고민이잖아요. 캐나다, 네네. 호주, 뭐 영국 다. 그럼 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겠냐. 그게 영원히 집값을 잡는 데 효력이 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일시적인 거거나 그 일시적인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까요? 아,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누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네. 장기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에 대한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려볼게요.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가 그거보다 더 많이 감소해요. 그럼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왜 공급 감소 때문에 가격 상승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하면 뭐 10년 후에 강남에 새 아파트가 없고 재건축이 안 되면 10년 후에 지금 평균적으로 뭐 7년 정도 걸리는데 재건축이. 그러면
그럼 10년 후에 공급 부족하면 1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나게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건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데모그래피 그려놓고 가구수 그려놓고 우리나라 소득 그려놓고 출산율 그려놓고 가격 빠진다고 그러면 아, 뭐 장기에 뭐 이민이 와서 집값 오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공급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해요. 5년 후에 아니면 지금은 분양이 증가하고 입주가 증가하지만 5년 후에 7년 후에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른 건다?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저는 절대 그 아주 장기에 대한 생각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네. 명확하잖아요. 제가 얘기 들었듯이 네네.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딱 막아놓으면 가격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주 심플하고. 네. 그리고 한국의 네. 집값이 투자 수요로 움직인다. 예. 네. 네. 그리고 신기한 건 네. 옆에 어떤 게스트가 와도 이 프로님 얼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카메라가 어떻게 찍어도 게스트가 계속 바뀌는데도 자리를 바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얼굴. 크고 작은 게 그렇게 관심사예요? 아,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 관심사죠. 아니, 왜 나는 희한하네? 우리나라에서 뭐 관심사고 맞는데. 좋던데. 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또? 지금 이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이광수 위원님이 저 놈들 저거 보라고 아닙니다. 나쁜 놈들만 나온다고. 너무 아닙니다. 일부 안 되지 함부로 그렇게 보내버리나? 아 근데 내가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강남 일부의 아파트 최근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이광수 위원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걔도 포르쉐 타는 동네 그 요즘 화제가 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셨죠. 네, 제 주변에도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게 초대받아서 이제 몇 분이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형이 야 거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거기 무슨 리조트 와 있는 느낌이고 리조트도 완전 극상이더라고. 막 조용 어? 그리고 바로 거기 또 근린공원하고 연결돼 있고 뭐 대모산 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도 자재를 또 뭐 명품으로 쓰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분양가 상한제를 저렇게 과감하게 시행하면은 이제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투기 목적이 됐든 뭐가 됐든 난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런 아파트는 제도적으로 아예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분양가 상한제 구성이 택지하고 공사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두 개 다 눌러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야 나는 내 돈 좀 더 주고라도 그렇게 저 아파트보다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나는 그 욕구를 그 정부가 정책으로 이렇게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나 저는 아파트 가격 오르고 내리고는 관심 없다고 합시다. 네. 근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단독 주택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뭘 해가지고. 근데 이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네. 공동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딱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20년 동안 사는 사람이야 네. 그 아파트에. 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해서 살려고 딱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이제 그런 꿈이 없어져 버린 거지. 방법은 다 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들이 마이너스 옵션 문제라고 그래서요. 일반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자기가 체크할 수 있어요. 자기 아파트에는 독일산 부엌 해주고 돈만 더 내면 되는 거죠. 돈을 안 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내가 이렇게 꾸미고 싶다고 하면 돈을 더 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듣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분양을 할 때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재밌는 건 그런 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일반 분양을 눌러놓으면 그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독일제 주방도 넣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거 싹 빼고 싹 빼고 심지어는 도배도 안 해주고 중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분양해버리자. 옵션 없는 깡통차처럼 심지어 페인트 칠도 당신들이 하세요. 일반 분양을. 그리고 좋겠네. 페인트를 앱쓰면 되니까. 근데 두 가지죠. 그렇게 하면 과연 승인을 내줄 거냐의 문제도 있고 그게 결국은 다 도장 받아야 되는 일이니까 도장 찍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빠지는 돈이 1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빼고 해줘도 우리 아파트
사실 새 걸로 싹 인테리어 하려면 1억이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눌러지는 분양가는 1억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왜 누르느냐는 건가요? 문제가?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눌러지지 싶은데. 않는다는 거죠. 그냥 1억 주고 인테리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아니 그거는 네. 우리 실내 804호는 할 수 있지. 네. 아니 그 공용 면적이라든지 아파트라는 게 우리 집 그 실내 면적만 아,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거 약간 이거 잠깐 저도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고 그거에 변동은 없어요. 공용 면적이 왜 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거 말씀하시죠. 아 커뮤니티 센터 네. 뭐 수영장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상에는 주차 안 했으면 좋겠고 뭐 등등 네. 그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 없는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게 여기서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본질적으로 어디서 지금 뭔가 엇갈리고 있냐면 위원님께서는 집값 강남에 비싼 집을 사는 수요는 대부분 또 오를 거를 감안한 투자 수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집을 사는 분들은 자기 집 자기가 거기에 살 언젠가 살려고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집이 두 채 한 채가 이미 있는데 두 채를 두 번째 집을 사는 분을 우리는 일단은 투기라고 보는데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 집 잡아두고 이 집은 한 5년 살다가 팔고 내가 나가서 내가 저 좋은 집 새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럼 굳이 그러지 마시고 5년 후에 사시지요? 라고 하면 5년 후에는 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2주택인데 과연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을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투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까? 그건 아닌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거니까 그런 수요들이 아파트를 사고 있다면 이건 수익률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근데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고 시장의 수요를 많이 그러니까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 투자나 투기 수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일정률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그런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는 가격이 아무래도 상관없어. 수익률이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장에 그냥 매년 100명씩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난 가격에 상관없는 사람이 매년 수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동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네. 갑자기 근데 나는 독일산 주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올해 갑자기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변동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김 프로님 말씀은 자, 이 아파트 단지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단지 어느 단지에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한데 그래서 막 그 단지에 보면 무슨 인피니티 무슨 풀도 있고 막 뭐 게스트룸에 뭐 별 공중 다리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 보면 야, 저런데 좀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엔 내가 오케이 뭐 20억이라도 나 한번 들어가겠어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텐데 그걸 막는 게 정당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막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만들면 돼요. 그 전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뭐 한 5억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다 일반 분양에 전가시켰잖아요. 아 그게 잘못됐다고? 아니 잘못됐다 제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게 사실이 팩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원하시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수영장을 만드시고 옥상에다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상관없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뭐 조합원 분담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게만 하면 고급스럽게 만드는 일반 분양이 일반 분양이 없으면 된다. 1대1 재건축이야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런 돈을 일반 분양을 해서 그걸 충당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일반 분양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트가 많아지잖아요. 코스트분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분양가 상한제를 전제로 그건 고정돼 있으니까 일반 분양물이 올라가진 않아요. 역전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역전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합원들이
돈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좋게 만들자. 네. 이러면 조합원의 분양가라든지 분담금 합친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건축비가 올라가죠. 그런데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면 땡 잡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막 좋은데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이럴 수도 있겠어.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원래 이제 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넣게 돼 있잖아. 이번에 그 네. 개포동 거기도 야, 층고가 저긴 다르냐? 층수가 다르냐? 뭐 이런 문제. 아, 거기 색깔도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아파트 겉에? 네, 상가처럼 생겨서 상가처럼 임대주택을. 아, 진짜. 그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아, 그런 식으로 되면은 네. 그런 식으로 되면은 네. 야,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분의 그 아파트도 달라질 수 있겠다. 아. 역전이 되면. 아, 지금도 이미 달라요. 안에 들어가 보면 네. 에어컨이나 이런 게 다 옵션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집도 있고요. 아니, 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임대주택 예,처럼 아. 더 많은.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지금 거기 가보시면 임대주택이 딱 정문 옆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아. 거기서 색깔도 달라요. 이러니 이런 거. 근데 에, 글쎄요. 뭐 이거 좀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수도 있죠. 아. 아니 그 제가 예전에 노원구에 무슨 아파트에 잠깐 뭐 친구네 집에 얹혀 살을 때인데 거기도 보니까 아파트 동이 이제 한 12동이 뭐 이렇게 했는데 두 동이 아마 임대주택인 모양이에요. 거긴 아예 울타리를 따로 해놨어. 그런 게 다 그게 일반적이라니까. 아, 그게 일반적입니까? 네, 그런 게 아, 그래도 나 그리고 왜 여기는 울타리가 따로 있고 애들 그 그래도 색깔이 다르진 않지. 그렇죠. 색깔은 같았는데 아 색깔을 다르게도 해놔요? 색깔하고 층수도 다르겠죠. 아, 좀 그건 좀 짜증나네. 강남은 그런 아파트가 예, 생겨났습니다. 그래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 저희가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준다고 그래서 가격이 급락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집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매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약간 다른 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 매물이 없으면 가격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매물이 없으면 네. 아예 난 안 팔아 이 가격에 사는 사람 없어도 뭐 그렇겠죠.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향후 이제 집값을 결정 그러니까 집값을 뭐 가격이 크게 하락하다 이런 결정 과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인데 수요가 계속 줄어서 압박하면 그러니까 계속 안 팔 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압박하면 이제 매물이 금매물이 또 나올 수 있죠. 올해 1분기처럼 1분기처럼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또 문제가 또 뭐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투자로 제가 계속 생각하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실거주자도 마찬가지로 투자로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사실 이런 투자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에 따라서 내가 투자 판단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요. 정책도 오르면 바로 또 나오죠. 향후 또 어떤 정책이 또 나올 수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막연한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비싼 가격에 덜컥덜컥 집을 사시냔 말이에요. 전 그게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대출 규제 안 돼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아까 금리 얘기도 했는데. 아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집값이 다시 올라간 거다라는 말씀하실 네. 때 저희 그 저 유튜브에서도 금리가 낮아졌지만 대출이 더 쉽게 되지도 않고 어차피 지금 대출받기 어렵다. 심지어 무주택자도. 그런데 금리 그 25BP 내린 게 뭐 그리 갑자기 부담이 줄어들어서 안 사던 집을 샀겠냐. 네.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거래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데요. 그 일부 거래들이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들이 아주 신묘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 부동산 법인. 그러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요. 법인이 대출 받는 거라.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집값에 거의 야, 제가 알기로는 딱 꽃사슴님이 바로 같이 쓰네. 저분들 저걸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 강남에서 이미 다 희자화 된 거예요. 아,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법인 사업자 만들어서 법인 이름으로 대출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정책적으로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느슨하게. 네, 왜냐하면 그거를 고용을 하든지. 근데 그걸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있죠. 아, 그거는 통계로 나올 텐데 그렇게 많아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그런 거래들이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정말 많다. 집 사고 싶었나 보다. 네. 아 근데 이것도 많냐? 네, 이거 왜냐하면 금리가 싸지니까 이자 비용이 싸니까 레버리지가 크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법인을 만들면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보유세도 높고. 근데 법인이 1인이 한 3개 법인을 만들어서 3채를 사면요.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럼 법인 소유예요? 그렇죠. 법인 소유죠. 법인이 하나씩. 근데 그 법인의 소유가 나잖아. 예. 네. 예. 네. 근데 내가 3채 갖고 있으면 막 보유세 중과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1인당 지금 공경원이 뭐 부동산 책 중에 부동산 1인 법인 만들기 이런 책들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고 강연회에서 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데 왜 안 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편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 게 맞고 실제로도 아니, 편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니까 편법이죠. 글쎄요. 저는 뭐 투자를 위해서 선택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합법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집을 예를 들면 한 10채쯤 가지려고 하는데 이 보유세도 힘들고 대출도 안 나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솔루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하려고 주판을 해보면 한 채나 두 채나 뭐 한 세 채까지 사는데 법인을 만들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도 법인이 사면 훨씬 더 중과되거든요. 근데 취득세가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사면 3%씩 나오잖아요. 근데 중과하면 3배면 9%, 2배만 하면 6%예요. 그거 따라잡기 어려워요. 법인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실제로 수치상으로 법인 만들어서 구입하는 어쨌든.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 만약에 거기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생각한다면 비용에 대해서 크게 고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독일인데요. 독일은 취득 비용이 20%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도 집 막 사잖아요. 10억짜리 집에 2억을 세를 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한 7, 8% 되고 네. 중개 수수료가 7, 8% 되고 기타 수수료가 합쳐서 한 20% 돼요. 우와. 그런데도 집을 막 사잖아요. 왜냐면 정말이에요? 독일 갔다 오셨잖아요. 독일 제가 출장 갔다 왔습니다. 와. 근데도 이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요. 절대 집 안 못 팔겠다. 한 번. 아니 집을 팔 수는 있죠. 취득. 아니 근데 팔면 1주택자는 또 한 번 사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또 20% 내줄 수를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취득 비용이 많은데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대출을 심지어 네. 대출을 100% 넘게 해줘요. 세금까지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금 대출 해줘야 사겠네. 그래 20% 120% 어떻게 사. 그러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취득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이 그래 뭐 한 주택 사는데 그렇게 막 법인까지 만져서 왜 그래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지. 그런데 대출이 80% 90% 되고 돼도 돈은 없는데 집을 너무 사고 싶어. 집값 나중에 막 공급 부족 때문에 두 배 오를 수 있어. 그러면 와인 하시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뭐냐면 이 금융권의 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리스크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가보시면 다 우편함에 꽂아 있어요. 맞아요. 어떤 보험회사가 시가에 뭐 80% 90% 대출해 줍니다. 네. 대신 그 대출금리가 6%예요. 그렇게 비싸요? 네. 근데도 그냥 내가 40%밖에 대출 못 받는데 나 지금 너무 사고 싶어. 투자 수익률도 높아. 그러면 그냥 그런데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이라고 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금리가 낮은데 대출 실제로 못 받아요.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 대출 막았다고. 그거는 저는 뭐 공감이 있어요. 0.25% 포인트밖에 안 낮췄는데 뭐 그게 뭐 그 주택 수요를 그렇게 자극했겠냐. 근데 이제 벌써 그 사람들이 되게 민감한 게 뭐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 같은데 금리 그렇죠. 이거.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금리가 계속 낮아져 그럼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까지도 발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집값은 3%가 다 올리는 거야. 그런 걸 교육시켜줬기 때문에. 생각은 네. 다르죠. 네? 어떻게 보면 금리와 이 자산 가격의 관리 연관성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말았어야 되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약간 또 트라우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미국이 아 일본 같은 경우에 그 플라자 합의 이후로 네. 경기가 되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원화 가치,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낮추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5년간. 그래서 아 금리하고 낮추면 가격은 자산가격이 오른다. 그게 또 신의 경제사 특강에서도 그 얘기도 했거든. 네네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자산가격 버블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갑자기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동경의 집을 다 팔면 미국을 다 산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걸 놓칠 수도 있다. 이게 금리가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리가 더 낮춰질 텐데. 그럼 이제는 걱정, 우려 이런 조급함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단기적으로 잡힐 것 같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제도에 의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간 동안에 집값이 잡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캐션 마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믿는 게 경기에 의해서. 아니면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자금의 흐름상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국면이 오면 그 빠지는데 네. 근데 2008년도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2007년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했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집값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빠졌냐 이거지? 아니죠. 예. 네. 금융위기 왔으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미분양 나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할 만큼 그 전에 거품 내지는 상승이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프로 얘기했듯이 거품이 빠지겠네. 네.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 나갔는데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정확히 반대되는 거예요. 고점일 때 분양가 상한제가 딱 나와요. 그리고 가장 저점일 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요.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것만 딱 보면 마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집값 빠지고. 아, 그래서 누가 우리 출연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분양가 상한제되면 바로 크라이시스가 온다. 세계 경제 바로 메터다. 네. 한국이 분양가 상한제 하는 거가. 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도 오일 쇼크도 맞췄다든지. 그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라. 거든요. 최근 3년간 지금 빠지고 있죠 다시. 네, 조금씩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 특히 서울이나 강남 집값이 이런 정책적인 어떤 배려, 대출 규제 완화 그것 때문에 과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 과잉 부분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과잉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 밑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예측하기는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굉장히 그 이광수 의원이 그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그 분석이 뭐였냐면 담합이었어요. 담합. 그렇습니다. 그죠. 호가 조정 담합. 네.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정부가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합 규제를요? 그렇습니다. 담합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든지 허위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작은 거래 출처도 많이 조사하고 있어서 그때 담합 같은 게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옆집하고 거래하고 실거래가를 올려놓고 거래 취소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실거래가 뺀다든지 지금은 아니면 거기서 일종의 중개사들한테 과징금을 내려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방안들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시장은 좀 클린화 됐다고 일단 보는 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는 거죠. 얘기할 게 있으면 해.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은 또 있는 것 같아, 이 프로. 또 아니요. 아니요. 분양을 사잖아요. 그런 짓을 안 하죠. 입주되기 전에 분양을 사잖아요. 네. 입주되기 분양을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요즘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취득세를 적게 나기 위해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해서. 분양.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또 뭐 양상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정부가 좀 체크하고 네. 봐라 이제 건전하게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 질문 드리는 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 시장의 약세론자의 대표격이 돼버렸어요. 이광수 위원이. 네. 약세론자 2세대로 딱 자리를 막아요. 근데 저를 약세론자로 보지 마세요. 저는 투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지 말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이클을 잘 읽자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2013년도 이럴 때 집을 사자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살 때는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작년에 파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거는 요즘 욕먹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제가 팔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강남 집값 본인도 팔았다 그랬죠. 네, 강남 집값이 과연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요. 네, 이건 확실한 팩트니까 빠졌다가 회복한 거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고점을 뚫었다 이거 몇 개 안 되고 시장 지표로만 봐서도 그렇게 뭐 전고점을 오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투자로 보면은 사이클이나 변화를 잘 읽어야죠. 제가 강조하는 게 사실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오릅니까? 많이 올랐으면 이제 빠질 때도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이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정책이 규제했으면 이제 투자 수요가 확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집값이 어떤 영향이 좀 클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추진하는 것들이 호가가 1억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5천억 1억씩.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팔 이유가 없어요. 금리도 낮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몇 면에서 그런 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될 혹은 뭐 이렇게 살 걸 추천해 주실 만한 시기가 뭐 오긴 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시점을 얘기 드리는 것보다 네. 여러분 사실 꼭 사실 그러니까 시그널을 준다. 시그널은 뭐냐면 거래량이 회복하는데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은 회복되는데 가격이 빠질 때. 네. 거래량이 회복되는데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 네. 네. 거래량이 좀 회복되면서 가격도 막 오르잖아요. 이건 시장에 뭐랄까. 확실하게 살 시점이라는 시그널을 준다고 전 보고 있지는 않고 진짜로 저희가 집을 사고 이럴 때는 거래량이 회복하는데 집값도 빠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2년 13년도 이럴 때였죠. 아, 그때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을 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거래량 지표가 가격을 설명하거나 혹은 그 포인트를 찾는 데 도움이 줬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제가 요즘 집값이 좀 들썩들썩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을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을 모시고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요즘 오르는 거는 진성 상승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거래량이 많지 않다 오르긴 오르는데 과거에는 오를 때는 거래량이 많았는데 진성 상승이 있을 때는 요즘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량이 많아질 수 없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다주택자는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집을 팔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 이 양도세 부중과 때문에. 1주택자는 마찬가지잖아요. 매물 하나 내놓으면 매물 하나 사야 되니까 제로고. 또 다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놔서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과거처럼 거래량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그래서 거래량이 작으니까 괜찮고 거래량이 많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 하면 야 그거는 과연 그때가 올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 게 변곡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사실 집을 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양도세 된다고 그래서 집을 영원히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자가 점유율이요 30% 중후반대밖에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영원히 갖고 있을지 모르죠. 언제든지 팔긴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변곡점을 그런 잘 보자는 거죠. 근데 되게 뭐 이런 얘기하면 야 그거 뭐 찾기 힘들다. 그리고 뭐 그때까지 언제 기대하냐 이러는데 안 올 것 같아도 언젠가 또 오죠. 이럴 때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또 의외로 금방 오더라고. 어느 가격대 오느냐가 보자. 경험에 의하면은 네. 주택 시장이 약세 국면에 들어가요. 네. 근데 꼭 그
들 오른 데가 많이 빠지더라고. 아. 예? 퍼센테이지로 이제 그 가격 하락률로 따지니까 서울에도 보면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인기 주거 지역이라는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진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그 주식도 그렇잖아요. 오를 때 못 오르는 놈들이 빠질 때 푹 빠져버리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하락률로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한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티지로 하면 금액이 작은 것들이 수익이 크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1억 빠지면 20%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억짜리가 10% 빠지면 1억 빠지 똑같이 1억 빠진 거죠. 그렇죠. 그건 10%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비싼 게 데미지가 크다는 겁니다. 저희는 절대 금액을 생각해야죠. 갭 투자했을 경우에 특히 그렇죠. 네. 특히 빚은 줄지 않잖아요. 빚은 집값이 내려간다고 빚 줄여줍니까?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수익률은 낮게 떨어져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강남은 덜 빠졌잖아. 데미지는 훨씬 커요. 5억 뭐 이렇게 빠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10% 빠져도 20억짜리 10% 빠지면 2억인데 5억에 10%를 실거주로 살아가지고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봐. 데미지를 느껴본 적이 없어. 어차피 여기 사는 거 뭐. 근데 제가 또 눈이 강조하지만 내가 내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내 집을 한 채 팔고 옮겨 가시는 분들은 집값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친다. 저희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 동네에 살고 싶어도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걸 거기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벌겠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집을 사는 동인 자체 동기 자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투자할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살 집을 살 때도 네. 그 실수요냐 투자냐 이거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투자할 마음이 생겨야 집을 산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은 반대로 맞기 어렵지 않나요? 반대로 집값이 빠질 때는요 집을 안 사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실수요자라도. 네. 네. 실수요가 그럼 사야 되잖아요. 집값이 빠지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주택 수요 곡선은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좌우 하향하지 않습니다. 우상향이에요? 네. 가격이 오를수록요 수요가 증가해요.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자꾸 오르니까 마음이 급해서 네. 비싸게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실수요 곡선은요. 실수요자 곡선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수요가 감소해요. 실수요자는 예. 근데 그런 실수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수요는 없다. 아, 그래서 실수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럼 집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실수요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집을 산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연구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건 야, 이 집이 앞으로는 전혀 안 올라도 전혀 깨우네.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100% 순수한 실수요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짜 실수요자라면 가격이 전혀 안 오르고 심지어 아니 심리학 집을 사실은 두 채 세 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집을 사도 평생 한 채 사는데 기왕 사는 집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오르면 좋은 집을 사고 싶다는 걸 그걸 투기라고 하면 아니 그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가 아니라고 하면 네. 그 어떻게 정책을 만듭니까? 그걸 실수요로 보고 그게 이제 실수요가 완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렵고 네. 또 하나 그런 실수요자들이 일정률이고 네. 유지되고 그래서 시장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가격이 이렇게 변하잖아. 아니 제가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2018년도 갑자기 7, 8, 9월에 왜 가격이 갑자기 20, 30% 올랐습니까? 왜 올랐어요? 18년 예. 네. 강남 예. 네. 2013년이요? 아니 18년. 18년. 작년. 작년에. 아, 오래된 거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작년 왜 올랐어요? 갑자기. 왜 올랐어요, 진짜? 난 모르겠네. 그때만 올랐네. 그 전에 안 올랐어요? 아니, 갑자기 20, 30% 오르잖아요. 그때 뭐 뉴스가 막 나오긴 했던 거 네.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집값을 그렇게 과잉으로 만드는 건 투자 수요라는 거예요. 아, 실수요라면
뭐 계속 그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주장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7, 8, 9월에 몰려서 올린 이유가 뭐냐? 그렇죠. 갑자기 실수요자들이 많아졌어요? 아니죠. 집값 올라간다니까 집값 올라간다는 두려움에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실수요자들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움으로 보느냐 탐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탐욕도 제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두려움인 거예요. 이장이 근데 아 근데 그거 뭐 이렇게 그걸 구분하려고 그러지? 탐욕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까? 그게 동의어예요. 아, 그게 나, 왜, 남들은 저 올라가는 난 못 산다. 그게 탐욕이고 두려움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탐욕은 잦아드는데. 네. 이거를 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집값을 움직이는 건 공급이 아니고요. 투자 수요, 투기 수요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보시어서 그렇게 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서 지난해 갑자기 올랐습니까? 왜? 갑자기 뭐 한국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가 총량이 줄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시면서 왜 자꾸 공급 얘기를 하고 왜 집값 오르는 거를 아, 집 살 사람들이 많아졌어. 소득이 커졌어. 작년에 제가 토론에 나가면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어서 보너스 많이 줘서 집값 오른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올해 왜 이 반토막 하는데 왜 집값 안 빠져요? 아니,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이끌어서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네. 이래서 이광수 군 좋아해요. 아니, 논리, 근거를 갖고 얘기하자는 거죠. 맞아, 7만, 나도 서, 강남 3구에 7만 7천 가구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37.8%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갑자기 집값이 급등했다. 그래서 집을 원인 강력한 원인이 됐다. 여기서 어떤 근거가 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작년에 58조 벌었는데 올해는 3분의 1이라도 벌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작년보다 덜한 거 아니야?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또 어떤 말씀을 또 어떤 분을 하시냐면 포스코가 이제 좀 좋아진대요. 아 그래서 가격이 좀 버티는군요. 어. 아. 아니, 아, 그런 건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GTX 것도 여쭤보는데, GTX 이제 그 예타 통과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막 아침에 뉴스 보다 보니까 삼성동이 쫙 보이더라고. 이게 삼성동이 지금 엄청 호재야. 네? 네. 그죠? 네. 그 삼성동에서 삼성동에 있는 사람은 일단 안 팔 것 같아. 네. 삼성동 네. 주변에 아파트 가지고. 근데 삼성동이 과연 무역센터 그 현대 자동차 그 한전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지하가 된다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삼성동이 어디까지가 삼성동인가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요. 네. 처음에는 삼성동 그 한 반경 한 500m를 삼성동으로 생각했거든요. 인터콘이라는 딸 그런데 그 앞에. 근데 아파트 몇 채 없더라고. 네. 그래서 좀 가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대치동 저 잠실 뭐 개포 이게 쭉쭉쭉 왜냐 그 권역으로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지역이더라 이거예요. 삼성동에 그 큰 호재가 있는데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뭐 100층짜리도 올라오고 밑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삼성전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데서 아 이거 안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 용산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야 여기 뭐 마용성이 좋다는데 저기보다는 훨씬 못한데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 있으니까 네. 거기 붙여가지고 호가를 좀 높이고 근데 거기서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마포는 빠집니까? 아니 지금 자사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자사고 폐지한 동네는 집값 빠져요? 아니 GTX 하면 송도 좋아진대. 그리고 또 삼성동도 좋아진대. 나빠대리진대는 어디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 너무 분위기 좋은 것 같아. 이 뜨거운 이슈를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토론할 수 있냐. 아니 이게 논리가 너무 아니, 일방적이지 이건, 않습니까. 너무 차갑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열폭했을 거 같은데 막 웃으면서. 아니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뭐 3프로님들 이게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자사고 하면 그럼 자사고 폐지된 데는 다 빠져야지. 안 빠져요. 그러면서 언론은 자사고 때문에 지금 대치동 전세 가격 엄청 오른다고 그러고 어? 전세 가격 많이 빠져서 겨우 조금 오르는데 비율은 높아지니까 막 커지는 것처럼. 저희가 좀 투자로 보면 냉정하게 봐야죠. 냉정하게. GTX가 생기면 삼성동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송도 갈 수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30분 만에 돌파하는데 집값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송도가 좋아지고 삼성동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판교에 사는데 판교에 사는 네이버하고 이런 사람들 다 판교에 못 살아요. 판교 비싸요? 판교가 비싸니까 그리고 그 신분당선 뚫리니까 판교에 안 살아. 다 용인 같은 데 가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뚫리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통이 뚫리면 동도 다 좋아진대. 그거는 근데 그 논리는 저는 찬성 통할 시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른 국가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른 스테이지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고 이랬을 때 그런 충격을 맞은 거죠. 제가 일본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하고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5% 7% 경제 성장률 할 때의 부동산 패러다임. 뭐냐면 교통이 뚫리면 호재가 돼서 너도 나도 다 좋아진다. 라는 패러다임은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항상 변합니다. 과거하고 똑같은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기대. 네? 근데 사람이 기대 가지고 사실 수급이 움직여요. 그 주식 시장도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뭐 예를 들면 아, 이게 소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 무슨 바이오 IT가 뭐 바이오 IT가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무슨 임상 이상 삼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올라가듯이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야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편하긴 한데 그 정도 아니었네. 그래서 뭐 역세권이니 뭐 그런 것들도 무슨 숲세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학세권이니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뭐 진짜 살아보니까 그건 뭐 좋긴 한데 뭐 그렇게 내가 애절하게 살 정도 막 그 못 사서 안 다닐 정도는 아니었네.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상황은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요. 용산 있잖아요. 무슨 시티 파크인가 뭐 그거 쓸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거기가 서울 최고의 아파트가 될 거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좋은 아파트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강남 사는 어떤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꽤 그 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기대가 있으면 그때 청약이 얼마나 광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이런 어떤 교통의 호재라든지 지역의 호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 저금리니까 기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가 빠질 거라는 두려움을 지금 압도하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를 거라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두려움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격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어요. 아니, 저 현실은 떨어질 것 같은 기대라니까요.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8년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분양되는데 그게 반포자입니다. 맞아. 정프로님, 네. 반포자에가요, 네. 분양가 상한제 되게서 완전 싸게 나와요. 네. 그런데도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 났어요. 아, 그래요? 네. 2008년도에 미분양이었다. 2008년? 2007년, 8년? 2008년. 8년. 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요. 레미안 포스티지 미분양. 제가요, 그거를 저기 좀 해줘라 그래갖고 싸게 몇 채 이렇게 해갖고요. 팔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요. 심지어 그랬어요. GS 다니셨죠, GS. 네. 아, 그때 심리가 워낙 위축이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죠. 오를 때는 한없이 오를 것처럼 기대하지만, 빠질 때 또 한없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빠지면 두려울 것 같아서 아무도 안 사고,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또는 기대감으로 계속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네. 방송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아, 근데 그게. 주식조차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식도 한참 오르는 주식 사고 싶지 그 주식도 반토막 나면 더 싸졌는데도 안 사잖아요. 네. 아니 안 된다고 안 해서는 안 되죠. 노력해야죠. 누군가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방송 듣는 분들만큼은 네. 그럴 때 사지 말고 그럴 때 팔지 말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때, 네. 그때요. 반포자에 그거 안 팔릴 때 갑자기 막 두세 채씩 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를 그러면 우리 이광수 연구위원을 약세 2세대 대표주라고 하지 말고 부동산 아파트의 가치 투자자라고 해주자. 어?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네. 쌀 때 사고. 네, 그렇습니다. 비싸면. 어? 네, 그렇죠. 안전마진, 네. 안전마진 확보한 대로 사고. 부가투. 비싸면 사지 말아라가 맞는데. 특히 부동산은 가치 투자가 더 쉬운 게요. 네. 사용가치가 있잖아요. 주식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쓰면서. 그렇죠. 사용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바텀 프라이스가 밸류에이션이 돼요. 그래서 가치 투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부동산. 네. 네. 그런데 사실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뭐랄까 유동성은 있지만 네. 사실 뭐 갑자기 회사가 나빠질 수도 있고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빨리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1년 만에. 그것처럼 근데 부동산은 가치 투자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주식보다도 부동산으로 돈 번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존버가 가능하거든. 네. 네. 내가 쓰면서 저는 사실은 주식 시장이 있지만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부동산에서는 우리 일반인들도 돈 번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항상. 본인은 스스로 이걸 가치 투자라고 생각 안 하지만 알고 보니까 가치 투자를 그렇죠. 한 거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밤새 우리 저 시청자분들 잡아둘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 이 정도에서 이제 좀 병행하시죠. 점점 늘어. 예? 오늘 재밌어요. 점점 늘어. 원래 시간 되면 아 지루하다 가야 되는데 점점 늘고 있어 지금. 근데 그 느린 시점 보니까 이광수 의원이 열폭할 때 열폭할 때 절대 표정이 어떨까 진짜 불이 나오나. 오늘 즐거운 저녁 드시고 네. 이제 다시 모인 거죠. 아 맞아. 네. 오디오로 들으시다가 갑자기 저랑 얼굴 한번 보자고. 얼굴이나 보자. 이광수 누구냐 도대체. 네. 자, 제가 이광수입니다. 얼굴. 네. 내가 우리 둘이 없었으면 오늘 여기 이제 폭파된 것 같아. 폭파됐다는 게 뭐? 이진호하고 이광수에서. 아. 보니까 아. 지금 진행자라고 셋이 있으니까 엄청 참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검승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니 뭐 하여튼 뭐 저희가 또 나름 많으니까요. 네, 우리 네, 이광수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뭐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좀 그 과잉하지 마시고 심리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 시장을 좀 균형 있게 보시고 네, 네. 사람 의견도 네. 들으시고. 아니 그럼 따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네. 개별적으로 별로 안 올랐고 그 오히려 빠진 데도 많다며요. 뭐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좀 사야 될 때도 있어요? 아, 대한민국에? 아 지금?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 한번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다음 그래서 시간 다시 한번 주세요. 아 있는 것 같다. 집값의 펀더멘털 내지는 그거 고민하는. 네. 밸류에이션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래요.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가치 투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냥 막 막연하게 공급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아니라 막연한 제가 공사비도 얘기... 한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강수 연구원 내가 반값 아파트 내가 부동산 아파트계 가치 투자자라는 명명을 안 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제발 전 뭐 제2의 누구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절대로 뭐 영원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 계속 얘기 드죠. 네. 오늘 아까 참 그 저희 김프로님께서는 비슷한 친분의 그 둔촌 주공 그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죠. 정부가 네. 필요하면 집값 잡으려면 다양한 정책 쓸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정책에 두 가지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1번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고 그거 나중에 일반 분양에서 당첨되는 분이라고 해서 다 가난한 분들이 아닌데 왜 이분들의 재산을 이분들한테 로또로 주냐. 그럼 이분들 것도 예전에 채권 입찰자처럼 국가가 차라리 환수해라. 네. 그런 의견 있어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뭐 전매 제한도 할 거고. 전매 제한은 팔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뭐 그거야 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자님 향후로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담이 커질 거예요. 보유세는 그러면 뭐 저 일반 분양한 사람은 비싸고 그냥 기존의 그 조합원들은 싸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싸게 사도 그 얘기잖아요, 싸게 사도 시장가액으로 보유세 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그 한데 얘기죠. 지금 사는 그러니까 그 전매 그 차익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그 차익이 현재 시장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한 20-30% 싸게 사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묶어봐야 보유세 실질로 1%라고 해봐야 네.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주는 게 맞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국가가 환수하면 환수하지. 차라리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세금 냈다고 생각하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돈이 많아서 대출은 40%밖에 안 나오는 이때에 그냥 현금 주고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저 사람한테 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재산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소급 논란이죠. 소급 적용 논란. 이미 다 재건축 하기로 하고 다 떠나서 부시고 이사까지 다 가고 있는데 광고 갔다가 2부 할래? 아니, 다시 하세요. 두 분 하시고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그분들의 억울함. 질문을 10개 했는데 드디어 어려운 거 하나 나왔다. 그리고 안타까움 제가 사실 이해합니다. 제가 그거를 약간 이제 우회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고 지금 청취자분이 원주민 주머니에서 돈 빼서 그뭐 일반 사람들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네. 그 분양받으면 되게 좋죠. 좋은데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려요. 정부가 고속도로를 하나 깝니다. 그럼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은 고속도로 때문에 횡재를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횡재 맞은 사람 때문에 고속도로 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통해서 로또 아파트는 양산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해서 한국의 집값이 안정돼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거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거 도로 까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해요. 제가 정부가 정부를 옹호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정책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로 고속도로 깔리는데 그 옆에 땅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로또 맞았다. 왜 거기 내 거기 뭐야 이거 뭐지 세금 내서 고속도로 왜 깔아줘? 그 집값 땅값 10배 왜 올려줘? 오 절대 고속도로 깔지 마.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 수용되면은 뭐냐면 공시지가로 수용돼야 돼요. 네. 그럼 난 억울해. 옆에 있는 땅은 주유소 만들고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는 뭔가 이런 네. 뭔가 이런 어떤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이광수 위원님은 고속도로 타고 빨리 가시죠 이제. 들어가셔야죠. 네. 빨리 끝내려고 그러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한 헌법의 37조에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규제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규제한다는 얘기가 약간 이제 헌법 같은 문제도 이제 얘기되는데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면 그러면 그런 정책도 나올 수 있다는 제가 정책을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당위로는 판단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수로 보자. 정책을 그리고 정부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거 정치를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정권 바뀔 때까지도 이건 상수로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와서 해주실 말씀이 아파트를 진짜 가치 투자식으로 고르는 법 요건 한번 좋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이광수 위원님랑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김경희님 광수님께 녹용 좀 주세요라고. 그래. 녹용 하나 드릴게. 녹용은 없고 요즘에 흙마늘이 있어요. 흙마늘입니까? 흙마늘 열포 하셨으니까 열포를 드린다. 아, 진짜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하면 광수형이지. 네, 부동산 하면 또 광수형. 얼굴만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자, 오늘 부동산에 역시 처음에 약간 좀 너무 좀 살살 가신다 싶었던 역시 막판에 불 한번 뿜어주신. 미래세태우의 부동산 전문 이광수 연구위원님 오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야겠죠. 아유, 네 가십시다. 우리 김 프로님 이 프로님 9시 넘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내셔 저녁이나 먹고 갑시다. 안돼 가야 됩니다. 우리 저 김프로님이 요즘 혼자 계시니까 자꾸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알면서 저녁 좀 먹어주지 그걸 또. 자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들 되시고요. 불금입니다. 불금. 어디 좋은 데 가셔서 오늘 밤 신나게 한번 보내시고 내일까지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주말에 또 저희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올라갈 거니까 그거 틈난들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